유태인 사회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나무 모욕을 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소나무 모욕을 심는 풍습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할 때 그 산나무가 가지와 소나무의 가지로 하늘 지붕을 만들어 두 사람을 덮어줍니다. 신부가 하늘 지붕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나 그 다음에 하늘 지붕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. 오늘의 교훈. 잘 모르겠어요. 묘목은 뭔지 알아? 아, 묘목은 어린 나무를 뜻한다고 해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